이하 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판타지 토탈러입니다. 이번에 플레이한 국가는 아발론으로 드래곤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인구 유닛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금만 있다면 끊임없는 기병 물량으로 전 대륙을 휘저을 수도 있는 나라인데요. 기본적으로 섬나라라는 메리트도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족입니다. 아발론 너프 종료. 자 그럼 판타지 토탈러 출발! 일단은 아발론 시작해볼게요. 기병 메인 국가의 섬 국가입니다. 아발론 이거 원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간 아발론은 기병도 좋지만 궁수가 더 좋아요. 초반에 궁수를 많이 뽑아서 갈게요. 초반에 그냥 땅을 다 먹읍시다. 빨리 땅을 많이 먹어서 세지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원래 양악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방은 그냥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약간 사람들이 루즈할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3개 이거 공격해주고 아처 일단 아처 철화설 연구해주고요. 아처 메인으로 갈 거니까 병력을 계속 뽑아주세요. 빨리 영토 확장을 할 거예요. 자 캐터 이제 이동하고요. 이쪽으로 애들 보내 모아서 여기 윗땅 먹어줄 준비합시다. 일단 아랫땅 먹었으면은 윗땅 먹어줄게요. 항구를 그리고 꼭 먹어야 됩니다. 수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항구는 꼭 챙겨야 되고 어구를 한번 끌어서 애들 데려온 다음에 여기서 잡아줄게요. 여기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의사당군 먼저 이내 의사당군이 맞아줘야 되지 좋거든요. 의사당군 보내가지고 여기 공격해줄게요. 일단은 캐터를 더 뽑아야지 땅을 빨리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캐터를 더 빨리 준비해. 지금 일단 빼주고 이거 빨리 붙여가지고 워크샵에서 캐터 좀 뽑아줄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게 아발론 야처가 좋은 게 여기 백병전이라는 게 있어요. 체력 증가랑 이동속도 8 증가 요게 좋은 겁니다. 아발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처 더 뽑고요. 기본적으로 판타지 토탈러는 아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애들 충돌 크기도 작고 딜도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 원거리 유닛이라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아처 효율이 되게 좋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로 이동하면서 여기 땅 먹어줄 준비할게요. 그리고 캐터 더 뽑고 여기 땅은 천천히 의사당군 모으면서 각을 볼 거예요. 여기 의사당군만 계속 보내줘요. 빼주고 공격해주고 여기서 살짝 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줍시다. 아 저 좀 피 달면은 빼줘야 돼. 먼저 일단은 이 캣 저거를 먹어줘. 요거부터 요것만 일단 먼저 먹어주고 공격 차 먼저 와봐라. 항구부터 먹을게요. 템플러 빼주고요. 항구 먹었으면은 바로 시야 보이죠? 친구 시티 가드타워 먹어주면 돼요. 여기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유닛이 좀 많거든요 메탑이. 그리고 타워가 두 개나 있어서 먹을 때 좀 힘들어요. 근데 캐터를 좀 많이 뽑으면 좀 편하죠. 캐터를 끌고 와서 잡아줄게요. 아처 더 뽑고 의사당군 보내주고 천천히 갑시다. 이제 거의 초반은 끝났어. 이 친구 두 개 보내서 여기 이거 용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좀 더 먹어줄게. 고대유죠. 이걸 먹어놓는 게 좋아요. 시야용으로도 좋고 여기 수입이 있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나중에 용 뽑을 수 있는 건물이라서 먹어두는 게 좋습니다. 고대 유적하고 재정 가면은 용을 뽑을 수 있죠. 야야야 힐러 흘리면 안 되지. 일단은 먹었고 이러면 바로 이제 의사당 쳐주면 됩니다. 의사당 쳐주고 아처 더 뽑아주고요. 의사당은 또 보내주고 이동하면서 퉁퉁퉁 쳐줄게요. 의사당 먹었고 메탄 먹어주면 됩니다. 일단 초반에 영토 확장을 과하게 해줄 거면은 빠르게
인구 유닛을 뽑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닛을 빠르게 좀 뽑아줄 생각 할 거예요. 이거 힐러부터 잡아야겠다. 안다니. 여기서 이제 치사한 다음에 샤먼을 뽑아주면 되고요. 샤먼 이동할게요. 샤먼 같은 경우가 진짜 아처랑 효율이 좋거든요. 왜 좋은지는 이따 꺼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저거 진짜 세구나라고 느끼실 건데. 일단 지금 이제는 이거 템플 배트 트레인 이거 만화 회복이랑 템플레드 좀 세지는 거거든요. 이거 좀 준비해주고 이제 아처 더 뽑아줍니다. 아처 메인이에요 거의. 아 잠깐 샤먼 하나 더 약해요. 샤먼 두 마리 일단 갈게요. 두 마리 일단 가고 힐러 일단 공격해주고 여기 그 다음에 라이플 솔저 이따가 잡아주면 돼.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쪽 공격을 할게요. 사르가스가 얼마나 먹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샤먼은 부대 지정해주고요. 얘는 3번 사르가스 여기 먹었고 여기는 먹었나 확인. 먹었네요. 사르가스랑 싸워야겠다. 먼저 한 거부터 천천히 먹읍시다. 싸울 때 좀 천천히 싸우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웬만한 아처가 많기 때문에 저쪽이 들어오게끔 유도해줘야 돼요. 저기 들어오게끔 유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의사당부터 먹어야지 의사당은 계속 러쉬가 안 올 거거든요. 의사당부터 먼저 챙겨줄게요. 사르가스가 이제 오겠죠? 보면 사르가스님이 의사당군 뽑고 이런 거 보면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줄은 아시는 분입니다. 샤먼 일단은 하나 더 뽑고 타워 공격하고 여기 일단 다 먹었으니까 카발리어 빼주고요. 왜 이렇게 과자가 쓰럭거려. 네 공격하고 벌써 망했다고 엠페. 여기 시티 가드타워 일단 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오딩하면서 그냥 근접 애들 안 죽게끔 어그로 끌어주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일단은 샤먼 하나 더 뽑을게요. 샤먼 일단 세 마리 나오면은 나중에 어스케이크로 뭐야 다크니스랑 사르가스 동맹했다고 벌써? 반전이네? 확인. 일단 동맹을 했으면 투 컬러잖아요. 그러면은 좀 불리합니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병력이 좀 있죠? 공격을 일단 살짝 해서 어그로 끌어주세요. 뒤로 빠지고 안 올려나? 오겠지? 공격 오시네요. 오케이. 뒤로 빠지고 속국주사? 속국 달라고? 저요? 나 뭐 안 했는데 아무것도? 다크랑 동맹 아니세요? 벌써 속국을 달래? 정보 다크랑 동맹 맞는데? 속국이라고? 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땅 먹어야겠어 내가. 속국 받아줘도 되긴 하는데 그냥 땅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초반에 치고 나갈 거니까 해주고 의사당만 이따 공략해 줍니다. 원거리에서 좋아 다 공략하고 공략해주고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천천히 샤먼 일단은 부대정 다시 해주고 사피드 빠지죠? 일단 여기 일단은 먹어줄게요. 근데 지금 사피드를 사러 갔었구나. 일단 일로 한쪽 가볼게요. 왼쪽으로 일단 가보고 초보매너도 없냐고? 아니 뭐 어떡하라고 죽이진 않을 건데? 힐러랑 템플러 센터 쪽으로 가야 되나? 주변에 일단 볼게요.
여기에는 왕정 올리고 있네. 근데 원래 이게 지금 이렇게 초반에 밀고 나갈 때 저런 왕정을 바로 득달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너무 초보라고 주장하시니까 한방 해줄게요. 살가 뉴비였네. 아, 엠페 쪽이 지금 다크니스 쪽이 밀렸나 보구나. 반전이네. 다크니스랑 살가랑 동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뭐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불가침 요청? 오케이, 일단 불가침 요청 한번 받아주죠. 원래는 불가침 안 받는 게 좋은데 그냥 불가침 받아줄게요. 너무 초보분이신 것 같으니까. 아, 튕기셨어요? 방이 갈렸나봐요. 일단 왼쪽으로 이동하고. 네, 혼자만 튕기셨는데? 카즈모니 그냥 나왔고. 다크니스님은 다크니스님 그냥 나가시고, 카즈모님도 그냥 같이 나간 거라 막 그냥 끊기셨나봐요. 자, 올리고. 이러면은 왕정시대 올립시다. 테크 좀 올려줄게요. 테크 좀 올려주고. 일단 여기까지 먹었죠?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상황 볼게요. 의사당군 보내서 여기 먹어야겠다. 지금 보면은 지금 사르가스가 누구랑 전쟁 중인데? 엠펠이 밀고 오는 건가? 누군가 일단은 저기 전쟁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르가스 쪽을. 다크니스가 공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공격하고 있는 건지. 여기 땅. 뭐야, 사르가스 먹었네요. 여기 땅 한번 봅시다. 공격해봅시다. 여기 땅 비어있네. 여기 땅 먹으면 될 것 같고, 엠펠 쪽으로 한번은 방향을 잡아봅시다. 공격하고요. 의사당구 보내고, 여기서 의사당구 보내주고. 쿨이야? 지금 보내고 먼저 캐터로 잡아주면 돼. 캐터로 원거리에서 딱 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병사 있긴 하거든. 좀 애들 보내가지고 어그로 끌어주면서 살짝 빼주면 되고요. 경력 안 상하게 컨트롤 좀만 해줄게요. 딱 이러면은 이제 무난하게 먹을 거고요. 친구 한 마리 빼주고. 카발리 올리고요. 지금 일단 테크 올리고 있거든요. 테크 올리고 유닛 뽑읍시다. 테페주가 날뛰는 것 같다고요? 테페주 5땅. 테페주 이따 5땅짜리 국가인데 엄청나게 날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 일단은 한번 봐야겠다. 사르가스가 도대체 어떻게 땅을 먹었는지, 무슨 상황인지 좀 한번 볼게요. 엠펠 쪽을 한번 봅시다. 엠펠이 일단은 체페슈를 친 건지, 아까 전에 대화 내용을 보면은 엠펠과 체페슈랑 뭔가 교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야, 카발리어 죽으면 안 돼. 엠펠과 체페슈 동맹했다고? 뭔데 이거 지금? 엠페가 챔피언 동맹했어 갑자기. 구도가 내가 생각하는 구도가 안 나오는데. 그냥 템플러랑 힐러 보고 어떻게 된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챔피슈가 어디 있는지도 위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챔피슈 일단 6당이거든요 어디 뭐 아이던 쪽 가는 건지, 땅을 어떻게 먹은 건지 볼게요. 챔피슈 엘븐 불가침인데. 여기 일단은 부족이고. 테크는 안 올렸어요. 다크니스가 왕정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왕정이라서 밀렸을 것 같고. 자, 살짝 빠지죠. 여기서 일단 이러면 체페슈 오면은 잡아줘야지. 살짝 한번 상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끊어내는 느낌, 한번 피해만 주는 느낌으로 가고. 여기 일단 병타 보였잖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공격해서 몽테뉴가 페리스한테 속국 신청. 테크 아직 안 올라갔다. 일단 방업 한번 해주고요.
엠페리랑 지금 체페슈가 지금 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병력이 일단 여기 올라가고 있다? 그게 뭐야 이거? 아이전 아이전 병사들 아이전 병사랑 만났어요. 일단 뒤로 살짝 빠져야겠다. 제가 살아가시는 이유가 불가침이라 이 땅에서 같이 싸우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여기 땅이 먹히면은 그때 제가 여기 땅 먹을게요. 그렇게는 되니까 일단 먹히고 나면은 제가 저 땅 먹겠습니다. 파랑님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교 전쟁 선포 살아왔어. 여기 공격하고 얘네 빼줄게요. 이땅 먹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이 땅을 먹는데 뭐야 이거 지금 뭐 유닛 뽑는 거야 아니면 뭐 유닛 뽑는 거구나. 그냥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저항군 설치하는 줄 알았네. 공격해서 먹어줄게요. 여기만 일단 먹어주면 돼. 병력 한번 구성 좀 보고요. 캐터가 있고 헌터도 좀 있긴 한데 일단 테크 올라갔지. 일단 재련 업그레이드해서 나무 총량 늘리고 일단 다음에 그냥 바로 또 재정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테크 좀 빨리 올리는 게 맞겠다. 이미 땅을 좀 많이 먹어놓은 상태라서 테크 좀 올려가지고 좀 후반 가격 좀 볼게요. 너무 테크 느려지면 좀 안 좋아서 살짝 보고 지금 체페슈 사피드 노랑님 7땅 체페슈님 6땅 엘브님 6땅 사르가스님 2땅 아이전 4땅 페리스랑 몽테뉴 쪽은 지금 페리스랑 몽테뉴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4땅 그럼 4땅 어떻게 먹은거지? 여기 일단 땅 먹어야겠다 그쵸? 여기 땅을 먹어줘야겠어. 일단 여기서 랜스 차지 하고 해야겠다. 재정시대 랜스 차지 있어야지 아발론 카발리언을 좀 바꿔서 하기 때문에 배워줄게요. 랜스 차지 같은 경우는 스턴 거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발론 기병한테만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Yes, my friend. Right away. 여기서 일단은 의사당으로 주변을 확인해 봐야겠다. 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황 좀 봐야겠어. 페레스도 좀 보고. 바로 여기서, 재정 이제 다음 턴에 올리면 되겠죠? 페리스 땅이고 여기 아직 체페슈 땅이고 페리스는 왕정 올라갔고요. 그냥 사르가스는 그냥 먹을 수 있긴 한데 이거 너무 내가 미안한데 저는 이 게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사르가스는 그냥 죽일 수 있어가지고 뭔가 잡기가 너무 미안해서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는 느낌이야. 페리스가 몽테뉴 속국이 되었습니다. 어? 몽테뉴가 일단은 그러면은 페리스 속국으로 들어갔다? 확인. 일단은 재정신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는 그러면은 나 왼쪽을 좀 신경 써야겠는데 몽테뉴가 어디로 올지 모르겠는데 페리스가 지금 4땅이거든요. 4땅이 이렇게 빨리 속국을 들어갈 줄이요. 전투에서 그냥 크게 지셨나 봐요. 원래 후방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죠. 원래 후방 안전하게 하는 게 맞죠. 그건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근데 제가 상성상 몽테뉴를 이기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약간 로얄 소드맨 오면은 이기기 좀 쉽지 않습니다. 사피드가 일단 엘브는 그냥 밀어붙이고 있네요. 엘브는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게임은 근데 약한 나라 먹으면서 커야 되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사르가스님 그냥 보내드릴게요. 예.
후방을 좀 안전하게 도모해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판단입니다. 후방을 안전하게 도모할게요. 방비 좀 하셨으려나? 많이 기다려줬는데? 나 프리스트 잡고 라이플 쏘자고 해전 올라갔으면 나이스라고요? 거기까지 올렸으려나? 일단은 시야 좀 볼게요. 재종 올리고 있는데? 아 재종 올리고 있다. 재종 올리고 있다고? 나보다 빨리 올라가겠는데? 보면은? 비슷한가? 속도?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기다리고 근데 치는 건 너무 느리거든요. 그냥 먹자? 어 그냥 정리할게요. 이제 보내주고 버프들 더 뽑아야 돼. 배틀브릿 더 뽑고요. 캐터로 먼저 공격합니다. 뒤에 있는 데 살짝살짝만 전진 해주고. 네. 목숨만 야, 속국으로 둘까요? 너 미안한데 내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이거 안되겠다. 속국 신청할게요. 네. 속국으로 즐기시게 둘게요. 야 병력 하나도 없는거 봐. 심각하다. 병력 하나도 없어 사라스님. 일단은 이동. 병력 어디다 쓰셨대? 오, 하나도 없냐 어떡해. 택할 몰빵한 정도가 아니고 병력을 어디다 꼬라박 갔는데 이건? 어 병력 이렇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예 없잖아요. 한구 드세요. 수위 몰라요. 오케이 일단 한구 드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재정이? 뭔가 지금 헤비풋맨 뭐? 헤비풋맨은 재정 아닌데? 왕정인데? 몽테뉴에다가 페리스. 근데 힘의 균형이 몽테뉴 쪽으로 좀 많이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북부가 너무 조용해. 지금 싸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무 지금 고여서 내가 움직이면은 너무 투컬러 싸움해야 돼서 쉽지가 않은데? 철권 가고 몽테랑 불가인. 몽테랑 불가인은 무슨 상관이야? 이거 애들 더 뽑고 킬러랑 템플러 더 뽑아주세요. 아이전이 카즈몬까지 진출했다고? 이거 확인해봐야겠다. 잠깐만 가든 거 멈춰봐요. 이거 몽테뉴가 여기로 올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아발론 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빠질게요. 뒤로 빠져보고 여기도 병력 확인해봐야겠다. 여기도 해볼게요. 근데 이거 페리스 병력이고 페리스도 병력 없는 거 아닌데? 되게 알찬데? 어 많은데요? 저 정도면 페리스를 그냥 보내버려야 되나? 하피드랑 일단은 몽테뉴가 동맹이라고 동맹이래 불가침이라고 하니까 어 웬만하면은 어그로가 저한테 끌리긴 할 것 같거든요?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아까는 뭐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시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죽이면 안 된다 그러세요? 아까는 뭐 알아서 하라면서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일단은 여기다가 병력 살짝 보내보자. 빨강님 랩 어디로 가실까? 공부하자. 지금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는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돼. 지금 전국이 혼란스러워. 지금 서로 안 싸우고 있어 보면은 구도가 어 먹을 거면은 어 여기 엠펠 쪽 먹어야 돼. 지금 뭔가
페리스랑 몽테님이 뭔가 말했나 보다. 물음표 올리는 거 보니까 엠페 쪽 가냐 해서. 아하, 저도 아래쪽 갈라 했다. 약간 가고 싶으신가 보네. 명령이 너무 없긴 너무 없어 이분. 보자, 캐터 좀 있지. 위로 일단 올릴게요. Yes, my is my aid required. Time is when I thirst is my aid on with it. What ails you? 아마 Of course. Yes, my friend. 안 오겠지. 봐야겠다. 불안하면은 불가침 하는 거거든요. 몽테님, 불가침 가능한가요? 물어볼게요. 안 해줄 것 같은데. 북쪽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해줄게. 북쪽에 볼 일이 있다. 명확하게 일단은 제 의사를 밝힙니다. 북쪽을 가. 제가 거기까지 오케이 감. 페리스가 소국이니까 올 수는 있죠. 페리스가 소국이니까 올 수는 있지. 외모다. 약간 안 온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긴 했거든요. 사피랑 불가라고. 사피랑 불가랑은 도대체 뭔 상관이야? 나랑 새로 맺는 건데. 돈 많이 나간다 이건가? 오케이, 일단은 기병 더 모아서 올라갑니다. 아말론 기병 많이 많이 뽑아서 가면 돼요. 올라오고 뭐야, 눈치 챘네. 아발론 아이 엠펠 병력 구성 좀 볼게요. 아 맞는데, 어 여기 챗패치 없지. 챗패치 없으면 1대1 할 만한데. 챗패치 보였다. 뭔가 보였어 오른쪽에. 아닌가? 잘못 봤나? 없으면 할 만한데 이게 챗패치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한번 볼까요? 어 엠펠 실력, 어, 세력 실력 좀 한번 볼까? 엠펠 세력 실력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보도 보면은 의사당만 보내고 빠질 거야? 혹시? 형님 보내고, 어 창원 일로 와봐. 뒤로 빠지고 병력 빼는 모습. 세페주 기다렸네. 세페주 있으면 못 들어간다. 이거 투컬러는 지금 탱크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라서 투컬러는 상대하기 힘듭니다. 어. 그냥 지금은 살짝 빠져주는 게 맞아요. 어. 얘네 이쪽이 일단은 확실히 안 싸우고 있네요. 병력 여기 힘 쓰이는 거 보면은 안 싸우고 있어. 그러면 일단 지금 알 수 있는 게 사피드도 지금 조용히 있는 거야. 교전 안 하고 있는 거고, 어 지금 일단은 몽테뉴 쪽도 당연히 교전 안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지금 다 쉬고 있어요. 모든 지역이 다 싸움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세페 엠페 다 빠짐. 어. 네. 참으세요. 지금은 빠져야 될 타임이야. 어, 돈 모으면서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용 뽑을 준비하자. 어차피 아발론의 용 앵글 거니까 용 나오면은 힘이 확실히 세지거든요. 어. 여기 아직도 안 먹었네. 여기 돈이 남잖아요. 어. 섬의 내륙에다가 병사 좀 뽑아놔야 돼요. 내륙에 뽑아놔야 되는 이유가 섬국가라서 상륙이 올 수 있거든요. 상륙이 올 때 성이 비어있으면 무조건 그냥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병력을 일단 렐레 찍어서 여기 모아줄게요. 엄청 마, 엄청 많이까지 모을 필요는 없고 적당히 일단 모아주면 됩니다. 아이전 상태 좀 봐야겠는데. 이따가 제일 귀찮은 건 아이전이거든요. 후방 가서 아이전 상황 좀 볼게요.
아이전 저항지 딱 없는 거 같죠? 야야야 이거는 지금 움직이면 안 되겠다. 난리 나겠다 움직이면은. 넘어오려고 준비 중이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아, 저 뽑아주고 캐터 뒤로 빼놔라. 네, 여기서 넓게 퍼져서 싸우면 되거든요. 만약 온다고 하면 들어옵니까? 들어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안 들어오네요. 캐터 빼주고 뒤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아처 일로 보내가지고 시야만 살짝 따주죠. 걸렸네. 확인. 죽어야지 뭐. 일단 탱크 다 올라갔으니까 고급 재련 고대 종족의 계약 일단 찍어주고 용 탱크 탈 준비 해주면 되고요. 뭐야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 보면은 재밌는 게 엠펠님이 홀드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한 마리 그냥 잡으면 되겠죠? 홀드에는 한 마리 이렇게 잡아주고 또 한 마리 잡아줄게요. 그냥 생홀드이기 때문에 잡아줘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이렇게 뒤로 빠지고 아마 무조건 올 것 같아요. 움직임이 지금 약간 좀 안달난 느낌? 싸우고 싶은 느낌이에요. 병사 왔으니까 이걸로 잡아주자. 여기 여기 딱 먹어주고요. 용이네. 용이 아마 식 먹을 거예요. 지금 일단 용은 안 뽑아서 없는데 용이 인구 아마 10 먹습니다. 체페슈 땅 늘었는데? 7땅이야 잠깐만. 아 이 땅 내가 뺏겨서 그렇구나. 확인. 뭔가 있네. 544 32 사피드가 아이전 땅 하나 먹었고 여기 땅 먹었나? 여기나 여기 땅 먹은 것 같아요. 고도 보면 미스리 갑옷 한번 해주고 소마 소드마스터 쓰시면 되겠다. 재정 올라갔네 저 집도. 템플이랑 강철 업그레이드. 신경전 의사당군 한번 보내볼까요? 들어오나? 의사당군 막 오고 이러는 거 보면 들어올 것 같은데? 구도가? 아처 미리 뽑아놔야겠다. 랠리 찍어서 엘븐 사피드 왔다. 사피드 굿당. 병력 구성 좀 볼게요. 확실히 좀 충분히 이길 것 같은 구도인데 일단은 고대 종족이 계약 이따가 해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끌고 오게끔 해볼게요. 맞으면서 공격해주고 신경전 좀 버립시다. 좀만 잡아주고요. 이 거슬리기만 해도 슬슬 들어올 것 같죠? 셰페주님이 교전이 걸릴 수가 있어 충분히. 빼고 샤먼은 대기 해놓고 아처 이따 병력들 보내주고 뭔데 자꾸 저거 금화 저렇게 계속 뜨는 거야 도대체. 공격 한번 해주고 뒤로 빠지고 공격 다시 일단 엠페 병력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골드 그냥 해놓은 거라서 그냥 계속 지금 야금야금 먹히고 있죠. 움직인다. 살짝 뒤로 빼줄게요. 가자는 콜 나왔다 이거.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살짝 뒤로 빼주고 이거 여기서 싸우면 돼요. 넓은 데서 여기 싸울게요. 일단 어스케이크 한번 써주고요.
그렇지. 아, 저 더 보내주고 병력 이따 보내줍니다. 여기 원거리 일단 많긴 많거든요. 신경 써주면 될 거 같고. 아, 저 더 뽑으세요. 아, 쿠란이 있었네. 쿠란이 쓰면 안 되는데. 쿠란이 안 보인다. 띄워줘야 되는데. 이러면 전멸했다. 야, 야, 빼라, 빼라, 빼라. 쿠란 나온지 몰랐어. 오케이. 뒤로 병력 다 빼줄게요. 쿠란이 있어서더라구나. 그러면은 기지에 잠깐 들어가서 버텨야겠어. 뭐야. 타이밍 맞춰서 따갔네. 페리스가 타이밍 맞춰서 왔습니다. 뒤로 일단 병력 빠지고 용 만들어줄게요. 기지에서 일단 가드 올리고 있어야겠네. 빌더 뽑고 뒤로 빠지세요. 쿠란이 근데 안 보이지 왜? 안 보이네 쿠란이. 이게 어깨를 올려야지 저게 끊기거든요. 여기서 포트리스 아발론 카발리어 뽑아주고 방어해줄게요. 가드 올려야겠어. 고대종족 계약 아직 안됐냐? 고대종족 계약해주고. 아, 저 더 뽑고 뒤로 빠집시다. 사피드랑 몽테뉴랑 전쟁. 사피드랑 몽테뉴랑 전쟁이라고? 확인. 이군 더 뽑아야겠다. 페리스 먼저 정리할 생각 해야게요. 이따가 페리스부터 정리해야겠다. 배로 일단 병력 옮겨주고요. 일단은 사피드랑 몽테뉴가 어쨌든 세력이 되게 크거든요. 저기가 일단 크니까 신경 좀 써주고. 나 나가봄 밥 먹으러. 뭐야 전쟁 선파하고 그냥 나가본다고? 뒤로 일단 병력 좀 빼줘. 그럼 여기 일단 뺏기겠는데? 병력 너무 많아가지고 도와드릴 수가. 밀렸어요. 밀렸다고 말해야겠다. 도와드릴 수가 없네 내가. 지금 일단은 용 나와도 힘들겠어. 고대종족 유적 속국 주시면 안되네요. 저기로 속국 넘어가면 나쁘진 않겠다. 아마 여기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쿠란 어디 찍은데? 쿠란이 안보여 아직도. 쿠란이 따로 빼놨나 해 뒤에. 올라갔고 용은 2500에 400 확인. 병력 되게 많네요. 안 싸웠구나. 병력 수 많은 거 보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싸워가지고 병력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 보인 거는 빙산의 일각이었어. 계속 일단 배로 옮기고 최대한 옮겨주세요. 요정도 일단 했으면 됐다. 페리스가 여기 먹어놔서 테페슈랑 페리스랑 먼저 싸우겠는데. 최대한 일단은 안쪽으로 빠졌고 일단은 다음 턴에 일단 용 뽑아주면 됩니다. 용 뽑아줄 거고 카발리어 뽑고요. 병력 올릴게요. 올려놓고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사이렌을 무조건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뽑아줘야 되는 게 쿠란이 있거든요. 쿠란을 띄워줘야 돼 전투할 때. 방금 전에 볼케이노 보셨죠? 그거 너무 광역딜이 좋은 스킬이라서 무조건 준비해놔야 됩니다. 12땅 11땅 사피드랑 이러면은 페페슈가 지금 치고 나갈 거거든요. 페리스랑 사피드가 동맹을 해서 아마 지금 이 구도를 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병. 사피드가 1등이네. 오케이. 용 일단 뽑았습니다. 용 이제 나올 거예요. 힐러, 템플러, 배틀프리스트 뽑고 사이렌.
있거든요. 여기 있다. 얘 2번 부대지죠. 1번으로 같이 해주자 이거. 용이랑 아니다 2번으로 해놔야겠다. 2번으로 해놓고 나머진 채널로 뽑아줄게요. 힐러예요. 다수 힐러 하는 거. 동맹과입니다. 엘븐 동맹과입니다. 동맹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리긴 하죠. 한 턴 반 정도 걸릴 거야 아마. 사피드 입장에선 가야 될 텐데. 근데 원 컬러긴 해서 좀 부담이 있긴 하겠다. 사피드가 지금 혼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담이 되긴 할 거예요. 혼자 밀기에는. 이득을 취하는 거죠. 재밌네. 하게. 롱보험에 뽑아주고요. 카발리어. 아처 좀 더 뽑자. 용 나오면은 페리스 밀 수 있으려나? 땅이 많아가지고 밀기 쉽긴 않겠는데? 더블룬이 안녕하세요? 맞아, 페리스 먹고 커야 되긴 해요. 아니 페리스랑 동맹을 맺던지 둘 중 하나로 가야 됩니다. 반응 좋았고 좋아 좋아. 채널로 일단 보내주고 사이렌 부대지정 2번. 병력 저보다 많거든요 페리스가. 오면은 빠져야 돼요. 용은 일단 나왔습니다. 용 나와서 용으로 짤짤이해서 병력 줄여주는 수밖에 없어 이거. 롱보우맨 같은 경우 사정거리 제일 긴 아처예요.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살짝 온 거 카발리어 잘라줄게요. 용 나왔습니다. 병력 구성 좀 볼게요. 십장원까지 없더래. 돼 있는 거야 이거? 살짝 빠지고 이따 힐해주면서 버티면 되겠다. 뒤로 빠지고요 완전히. 병력 저보다 훨씬 많아요. 빠져야 돼 이거. 빼. 빠지고 최대한 뒤로 빠질게요. 의사당어 뽑아주고. 왜 이렇게 애들 끊기냐. 카발리어 롱보우맨 니드로 뽑아줘야겠다. 딱! 야 이거 할 줄 모르는 게 아닌데? 할 줄 아는데? 왜냐면은 이 친구가 공중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몇 안 되는 근접 유닛인데 공중공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친구라서 저 친구로 용을 잡을 수 있죠. 뒤로 빠지고 일단 두 마리 정도 잘라줬어요. 엄청 손해는 아니야. 언덕 위로 올라와라. 롱보우맨 뽑아주고 카발리어 더 뽑아줄게요. 네, 힐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에 채널러 일단 다 채워주고 채널러만 다 채우면은 밀만 하겠는데? 보면은 공력이 엄청나게 많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 빠지고 세크리파이터 공중공격이 가능하죠 저렇게. 세파 디펜드 하는 거 없어. 오케이 랠리 좀 찍어놔라 여기로. 한 마리씩 애들 최대한 잡아주고요. 아, 저 한 마리씩 줄이는 거 되게 커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한 마리씩만 계속 끊어줍니다. 뒤로 빠지고, 참고로 얘는, 누구 죽이잖아요? 드래곤 보리스 폭발할 유닛 데미지를 준다. 요게 있기 때문에, 폭발 데미지 때문에, 한 마리 잡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온다고? 오, 들어온다고요? 살짝 빠질게요. 들어오고 싶긴 하겠지. 근데 오는 거 솔직히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거? 아마 용 잡아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살짝 빠지면서 할게요. 여기가 좁아가지고 건널 수 없는 협곡 중 하나거든요. 들어오네요. 잡아줍시다. 드래곤 피어 한번 써주고 뒤로 살짝 빠지면서 얘기하고요. 자, 지금 포트리스도 일하고 있죠. 퇴각하죠. 잡아줄게요. 다 나처 진짜 많이 먹었다 이번에. 오케이, 빠져 빠져. 요 정도만 일단 해주면 되겠는데. 병력을 많이 먹어서 슬슬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급하게 나가지 않고 자리 잡으면서 나갈게요. 2번 넘어오고. 오케이 오케이 승낙. 에 봐줬다.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이거를 들어와가지고 손해를 엄청 많이 보네. 크로스님 뽑으세요. 다피도 조져준다고? 일단은 체패 땅을 한번 확인해보죠. 롱보우맨 일단은 넘어오고요. 일로 와라. 넘어오자. 엠펠차 FPS 잡아야 돼. 힘의 균형이 타피드가 밀리는 느낌이야. 12에다가 이거는 우리는 엠펠차 FPS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타피드도 잡긴 해야 되는데 엠펠차 FPS도 잡아야 돼요. 일단 제 땅은 다 먹을게요. 기본 땅은 찾아놔야 돼. 아발론은 금이 많아야지 일단 활약할 수 있는 종족이거든요. 왜냐면 기병 물량으로 밀어야 돼서 금을 많이 벌어야 돼서 지금 땅을 빨리 확보합시다. 보내주고 병력들 먹어봐. 올라와 올라와. 쭉쭉 올라올게요. 테페슈가 아마 여기는 신경 못 쓸 것 같아요. 신경 쓰면 신경 쓰는 거고 대충 한번 각 봐서 싸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또 비벼볼만 해요. 페리스도 있고. 사피드 공격하고. 약간 동맹이지만 동맹이 아닌 느낌. 동맹이지만 서로 그냥 알아서 자기 할 거 하는 느낌. 좋아요. 원래는 투 컬러 같이 다녀야 되죠. 그래야지 서로 도움이 되니까. 내려와라. 나 빨리 줄일게. 아마 사피드랑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느라 정신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두 나라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라 정신 없을 거야. 일단 여기 확보해주고 점점 땅 늘어납니다. 지금 5땅이에요. 아까 먹으려다 못 먹은 땅 확보해주면 될 것 같고. 체페슈 엠펠 내려왔다? 싸우는 중 아닌가 보네. 일로 빠지세요. 병력 여기로 와. 조합 좀 볼게요. 많은데? 정력 아예 싸움이 없었나 본데? 저 정도면? 카발리어 롱보우맨 뽑아주고 밀고 들어오겠네요. 이거는 절대로 중요한 게 프로즌 아머를 잘 써줘야겠다. 프로즌 아머를 잘 써줘야 될 것 같고. 와라. 빠지면서
빌게요. 프로젠 아울 잘 쓸 필요는 없겠구나. 어. 쿠란 어딨냐? 쿠란만 노리면 될 것 같은데. 와서. 어, 저기 있구나. 쿠란 잘 노려줄게요. 어딨어? 사이렌. 왜 이걸 못 써주냐? 어. 쿠란 띄워주고. 어, 이러면 풀려요. 채널링이라. 일단은 잡아 먹었죠? 이거는. 병력 어느 정도 다 잡았습니다. 캐터도 뽑고. 근데 너무 역부족이야. 두 컬러라서 많긴 많거든요. 다 잡지는 못하겠어. 특히 이제 엠펠 병력이 좀 센 편이라. 어. 이러면은 원거륜이 잘라줘야겠네. 오케이, 빠지고 나머지 병력 살려볼게요. 일단은 한번 일단 정리해줬으니까 다음에 밀면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엘분 나갔다고? 싸운 게 엘분이랑 사피드야 설마? 엘분이 나갔네? 17, 9, 16 확인. 그만 뽑고. 쿠란. 쿠란 잡았나? 쿠란이 안 보이네. 쿠란 잡혔을 수도 있었겠다. 병력 다시 뽑읍시다. 애들 뽑고. 카발리어랑 버프들 그리고 사이렌? 어, 사이렌 뽑고요. 페리스 여기 땅 왜 안 먹음? 어, 다 먹어야지. 일단 얘네 살짝 잡아주고. 어. 와, 이득인데 이거 너무 이득인데 생각보다. 어. 거의 꽁으로 꽤 많이 잡았는데요. 어. 의사당군 한 번만 더 나오면 되겠다 이거. 빠지고 있죠. 좀만 따라가면서 잡아줍시다. 잡고 빠지고. 오케이. 다시 공격해주고. 어, 뒤로 빠지고요. 공격 의사당군 뽑고. 한 마리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공격하고 빠지자. 집으로 갈게요. 회복 좀 해야겠어. 회복 좀 해줄 거고. 채널로 더 뽑고. 카발리어 그리고 롱보우맨 섞어줍시다. 아발론의 장점은 복구가 금방금방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어. 복구가 금방금방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근접 유닛이 거의 금만 들어가는 친구기 때문에 카발리어 자체가 복구가 금방금방 됩니다. 2번. 이 병력 아까운데. 일단은 용으로 좀 공격 좀 해줘야겠다. 엠나가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되게 좋아서 잘 안 죽긴 안 죽거든요. 체력도 되게 높고. 일단 좀 신경 써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페리스가 먹고. 일단 사피드 견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쪽은 사피드 견제할 여유가 없겠는데? 254. 어. 근데 저희는 체페주도 잡아야 돼요. 지금 178이지. 사피드 10당이지. 사피드가 체페슈나 엠페 쪽 놀이지 저희 쪽 놀이지 모르겠네요. 사피드 움직임은 봐야 할 것 같아. 이번에 미스리거 먹거리 떼주고 롱보움에 더 뽑고. 저 땅이 내 땅이어야 되는데. 나는 저 땅 있으면 금방금방 복구되는데 저 땅이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살짝
천천히 딱 먹으면서 보고 합시다. 병력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프로젠 아머 꺼놔라. 카발리어로 시야 좀 딸게요. 어떻게 올지. 캐펠슈가 먹었지. 저 땅 올라가야겠다. 타피드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보다는 저쪽 위쪽 노릴 것 같아요. 저쪽이 더 점수 자체가 높으니까 저쪽 노릴 것 같고, 일단 지금 페리스도 땅만 많아지면은 충분히 또 노릴 수 있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뭐야, 엠페리랑 페리스요. 여기서 지금 사피드요. 저기 갔네. 확인 위치 확인. 그러면 지금 엠펠은 사피드를 노릴 겁니다. 저는 그동안 땅을 많이 넓히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치고 나갑시다. 가발리. 여기 일단은 밀고. 병력을 다 저쪽으로 뺐을 거예요. 사피드 잡아야 되니까 병력을 뺐을 거고. 올려봐. 여기 센터를 잡아야 될 텐데. 롱보험에 더 뽑아주고. 버프도 올라와라. 여기 들어갑시다. 아이전이 있는 게 좀 거슬리네. 아이전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아이전 쪽 본진은 아이전이 그냥 지키고 있을 것 같거든.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거 붓으로 만들지 맙시다. 저기는 나중에 챙겨도 되는 거니까. 저기가 약간 교통에 그냥 중요한 곳 중 하나라서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페리스 다 죽었네? 확인. 저렇게 2컬러로 같이 다니면은 힘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동맹하면 2컬러로 같이 다니는 게 좋아요. 뭐 땅 따먹을 때야 당연히 1컬러로 움직여서 빨리빨리 기동성을 높여주는 게 좋겠지만, 절대 1컬러로 혼자서 두 나라를 이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실력 차이가 한 두세 배 나거나 아니면은 이미 많이 완전 기운 상태? 그런 상태 아니면은 힘들어요. 카발리어 애들 보내고 채널러 챙겨주고. 오케이. 놔라. 지금 일단은 엠펠님이 병력을 사방에 뿌려놨거든요. 이거 좀 잡아줄게요. 흘려놓은 병력들 좀 잡아주는 게 좋죠. 올라오고. 저거를 페리스 쪽을 도와줘야 되나? 14에다가 페리스. 페리스 여기 땅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위로 가자. 오케이. 땅 내주면서 십자군 어플로 되세요? 십자군 돼 있어요? 십자군 되어 있는지 물어볼게요. 일단 기동성은 저희도 좋거든요. 그럼 땅을 빨리 먹는 느낌으로 갑시다. 나 페리스 병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페리스가 복구를 좀 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체페주 왔다. 이거 체페주 저 잡으러 온 건지 모르겠는데 병력이 꽤 많아요. 저희는 아직 복구가 다 끝난 건 아니라서 싸울 때 조심해야 돼. 지금 근데 싸워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구도 봤을 때 이렇게 조금씩 오는 거 잘라주는 건 되게 좋죠. 끌고 와서 드래곤 피어 써주고 원거리 애들 기병 붙어라. 기병 붙어서 이 친구 다 따줄게요. 기병 붙으면 데미지 감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붙어서 잡아주면은 금방 잡습니다. 바로 언덕 땅 먹으면 되겠다. 카발리어 뽑고요. 카발리어 뽑아주고. 약간 이러면은 지금 땅 따먹기 전이 됐어. 땅 따먹기가 됐어요. 구도가 병력 빼야돼. 빽빽빽빽빽빽빽빽빽. 병력 빼야돼요. 이거 쿠란 잘라줄 적이가 없었어. 쿠란이 여기 있었네.
프란이 진짜 좋죠 보면은. 어. 병장 한번 다 녹았네. 카발리어 다시 모아줄게요. 다시 모으면 돼. 빠지고 프란 빠지면 이거 바로 그냥 먹읍시다 건물. 어. 프란 스킬 빠지면은 그냥 밀면 돼요. 어, 누가 점수 먼저 채우나 했어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누가 점수 먼저 채워가지고 1등 되냐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땅 따먹기로 바뀌었습니다. 가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어, 병력들 추가 병력 보내고 기동전이죠. 기동전. 근데 아발론이 기동전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피드가 7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피드가 일단은 제일 가깝긴 가까워요. 사피드가 근데 밀리겠네. 일단 보면은 아이전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아이전도 이제 참여하네요 전투에. 템플러 배틀프리스트 뽑아주고 이거 잡으면 되겠다. 위에 병력 모아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야겠다. 병력 모아줄게요. 살짝 빠지고 여기 체페주 본대거든요. 여기 핑 찍어줄게요. 여기 무조건 먹어야 돼. 체페주 본대 잘라주면은 게임 터져요. 이거 쿨한 잘라주면은 지금 난리 날 거거든요. 가라고 일단은 오라고 쳐주고 신축 크로스닉 나왔네. 나봐 나가 어딨냐. 나 위치 한번 확인해보고 계속 들어갑니다. 쿨한 쿨한 점사. 쿨한 잘랐고요. 그럼 게임 끝났죠 이거. 여기는 전투 무조건 일단은 저희가 먹었어. 애들 보내면서 공격해줄게요. 피어 한번 써주고 공격하고요. 왼쪽에 있는 빠져있는 병력들 끌고 와주고 용 안 죽고 있고 공격해줍니다. 힐러들 너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캔 캔그 확인. 요거는 아처 따일 수 있으니까 뒤로 빼줘야겠다. 여기 일단 잡아 죽고 다 공격하고 94에다가 여기 한번 막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사당 이렇게 십자군 뽑아서 막으면 되겠다. 지금 일단 엠페이도 땅을 지금 테러를 잘하는 엠나가 있기 때문에 엠나로 일단은 타러 테러를 하면서 가는 것 같고 지금 완전히 아마라 사피 막아라? 페리스 치면서 사피 막으라고? 그건 싫은데? 올리고 아발론 카발리어 그냥 사피드 1등 주던지 합시다. 구도 보면은 비슷비슷해? 일단 여기 먹던지 왜 땅 안 먹어 페리스. 땅 먹어야 되거든. 지금 지나가면서 땅 다시 챙겨줄게요. 탱그 저거 저러다 죽지 싶다. 지금 일단은 저쪽 가능성이 있는 거 누구야? 체페준데? 엠펠 사피드가 가장 가능성이 있긴 하네요. 사피드가 가능성이 1등이니까 사피드 노려줄게요. 그냥 완전히 이것만 먹고 갔다고? 카발리어 뽑아서 그냥 잡아줘야겠다. 본대도 카발리어 좀 뽑아서 저거 좀 땅 좀 확보해줄게요. 220 페리스가 땅이 너무 많이 줄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 땅도 먹어주고 이동합시다. 여기가 지금 수도 먹은 거 아닌가? 엠페 땅이고 여기 일단 사피드는 병력이 좀 많이 죽은 것 같거든요 이번에. 사피드 병력이 많이 줄었다. 여기 있는 병력들 보내서 여기 땅 확보해주고 카발리어 뽑아서 가고 있고 동맹교정 거절. 뭐야 삼동하려고 그랬나? 여기 일단 확보할게요.
누구 땅인지 봐야겠어. 체페 엘븐 땅, 체페슈 땅, 체페슈 땅. 여기 먹어야 돼. 여기 먹고 사피드 땅만 더 줄이면 되겠는데? 사피드 땅만 줄이면 이거 충분히 승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로 와서 여기 땅 먹어주고 여기가 누구 땅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여기 땅 누군지 확인해볼게요. 뭐야 이거 엠페리 아직 길목을 막아놨다. 확인. 롱보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롱보맨 뽑아주고 303 사피드 쪽 땅이거든요? 보면은? 여기를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나머지 땅? 아래 내려와봐. 사피드도 필사적이야? 보면은 롱보우로 여기 건재해라. 롱보우로 땅 먹자. 사거리 몇이냐? 700이지 공성이라서 땅 잘 먹거든요?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 체페주 견제도 해야 되니까 헤비 카발리어 뽑아줘야겠다. 그래서 동력 모아서 여기 땅 먹을 거고 또 위로 올라와서 여기 확보해주고 여긴 일단 밀었죠. 좋아요. 카발리어 좀 뽑고 해카 좀. 지금 구도 봤을 때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일단 사피드 무조건 땅 많이 줄여놔야 되거든요. 약간 난장판이긴 너무 난장판이라서 지금 어떻게 구도가 지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오른쪽 가볼게요. 사피드 땅인 것 같긴 한데 여기 일단은 생각해보니까 체페슈 본데 내가 다 잡았구나. 체페슈 본데 다 잡혀서 병력이 없겠다. 사피드만 빨리 줄여주면 되겠다. 사피드 땅을 견제할 병력이 없겠네 체페슈가 지금. 병력 보내주고 사피드도 근데 지금 테러 다니면서 병력 많이 쫓아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긴 하다. 파우드님 안녕하세요. 일단 외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여기 빨리 땅 먹어줄게요. 땅을 일단 최대한 줄여놔야 점수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빨리 줄여야 돼. 여기를 끝까지 노리네. 오케이 끝까지 노리시네요. 꼭 먹어야겠다. 카발리어 일단 보내고 생산. 일로 와라. 지금 보니까 챔페슈 여기 땅 이렇게 많이 지어놨냐? 일단 사피드 땅은 다 먹었거든요 거의. 사피드 땅 다 먹었고 18땅 지금 땅 되게 많이 먹어놨죠? 이거 힘 잘 받으면 제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괜찮. 저거 아마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딱 봐도. 네 여기 땅 먹어줘야겠다. 여기 땅 이따 먹어줄게요. 체페슈 병력 여기 엠페리나 체페슈 병력 저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겠지? 없네. 확인. 없는 거 확인했으면 됐어. 끌고 오고 언덕이 올라가긴 좀 부담되니까 일단 여기 기다리죠. 아이전도 지금 저쪽이랑 싸울 것 같고 아이전이랑 엠페리랑 싸울 것 같고 조만간에 이 땅 여기 일단은 벽 좀 부셔줄게요. 벽이라도 부셔놔야지 빨리 밀 수 있게. 그리고 카발리어 더 뽑고 롱보맨 뽑아주고 템플이랑 힐러랑 너무 없어. 보강 힐러 템플 배틀프리스트 한구도 먹어주고 19땅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여기 땅 먹어줄 수 있으니까 먹어줄게요. 위에 지금 시체 보였거든요. 사피드랑 체페슈랑 한바탕 싸웠다. 핑 찍을게요. 올라가 놀러가자. 이렇게 오면은 아마 압박받아서 못 올 것 같아요. 병력 흘린 것 좀 다시 보내주고요. 롱보우맨
올까 말까 하는데 아마 못 오겠죠. 병력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사피드가 망설였나봐. 아마 여기서 싸우려고 할 것 같은데 병력 흘렸네. 그거 잘라, 병력 흘린 거부터 잘라줄게요. 야, 여기 레일리 왜 이렇게 지켜있어. 위로 올라가서 체페슈 땅 견제하자. 체페슈 지금 8땅이지. 체페슈 8땅 사피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체페슈랑 엠페 쪽 신경쓰면 되겠다. 부도 봤을 때. 위로 올라서 여기 먹어주고 엠나 움직이는 거 보고 있고요. 체페주 본대거든요? 체페주 본대 잡아버리면 끝난다 이거. 케단 용으로 따라가면서 견제 좀 해줄게요. 공격해 공격해. 사피드는 거의 다 전멸인 거고 이러면 여기서 체페슈를 많이 잡아주면은 게임이 터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사단군 보내고 카발리어 더 뽑아서 보내야겠다. 아크메이지 핑? 아크메이지 나왔는데 쓰진 않으시네? 정신 없으신가 봐. 지금 근데 후반이라 딱 먹기 바빠가 정신 없는 타이밍이긴 해요. 저도 지금 좀 바쁘거든요. 보면은 말할 여유도 없어. 멘트 칠 여유도 없어. 구도 여기 치고 있고 여기로 가고 있지? 확인. 의사당군 보내고 일단 중요한 게 땅을 다시 확보해줘야 돼요. 사피드는 패배선언 됐고요. 사피드 병력은 일단은 다 끝났죠 이러면? 87에다 아까 여기 밀고 가면 되겠다. 저쪽 밀고 갈 거고 여기 있는 병력으로 여기 땅 먹어줄게요. 여기 땅 먹어주고요. 헤비카 벌려 준비해주고 내려가자 이거 아래쪽으로. 아메 메테오 있잖아? 메테오 한번 써주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살짝만 쳐주고 좋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 저거 쿠란 있거든요? 쿠란으로 한번 다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좀 신경 좀 써서 들어가야겠다. 들어갈게. 엠페리 그리고 땅 줄이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엠페리 원래 되게 빨라요. 땅 줄이는 속도가.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어. 지금부터 카발리어 뽑고 여기 딱 먹자. 아래쪽으로 오고 병력 좀 갈무리 좀 한 다음에 갑시다. 아래 내려오고 병력 일단 내리고요. 여기 땅 먹으면 돼. 아래 땅 먹으면 돼요. 아래 땅 지금 엠펠 11땅 체페주 7땅 점수는 제 20땅으로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쪽으로 카이가 온다고? 병력 이거 다 죽는 거잖아. 빼줘야겠다. 카발리어서 뽑고 병력 보내고 여기 있는 친구들 올라가서 여기 땅 확보하고요. 천천히 가면 돼. 이거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GG라고 말했죠? GG긴 GG에요. 구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카발리어 오케이. 일단은 병력 모으고 1번 2번 공격할게요. 가자고 하고 나가 사이렌 어디냐? 나가 사이렌 위치 확인하고 쿠란을 잘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 쿠란 미리 찜어놓고 띄워줘. 나가 사이렌 띄워줬습니다. 지금 볼케이노 터지자마자 띄워줘가지고 만화는 달았는데 만화 달았죠? 스킬을 못 썼죠?
이러면 그냥 무난하게 미는 그림. 공격하고요. 이걸 막네 진짜. 오케이 이제 다음 턴에 끝납니다. 27초 남았고 이 근데 저거 하는 게 병력이 너무 많으면은 안 보여. 병력이 너무 많으면 안 보이고 지금 살짝 병력 없어서 풀한 위치가 보였죠. 잡아줄게. 오케이 이렇게 되면 B급으로 아발론 승자했습니다. 좋아요. 승리.